안녕하세요. 부양남 우봉입니다. 다들 맛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지금 저도 뭐 조금 늦게 점심 식사를 하고 갑자기 판매 영상을 찍어 보기로 됐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뭐 다들 이제 예쁜 꽃들 한 개 두 개씩 가정에 이제 방문해 구독자님 해가지고 배달이 돼가지고 한 개 두 개씩 예쁘게 피죠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부양에서 항상 건강하게 피운 꽃들은 가시도 다 건강하게 피우실 거예요. 그리고 대공이 쭈그리 너무 쭈그리지 않게 밑으로 이제 조금씩 물을 주세요. 많이는 주지 말고 숯대가 바짝 마르면은 주시면 될 거예요. 숯대가 바짝 마르면은 주시고 뭐 신화가 있습니까? 물을 조금 적게 주면은 신화들이 빨리 자라고 신화들이 뿌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물을 안 있습니까? 그때는 주셔도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아직 많이 나기 전에 있습니까? 물을 많이 주면은 꽃들이 중간에서 탈락이 될 거예요. 그 탈락이 되면은 조금 나중에 보상 사납겠죠, 그죠? 조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안에 이런 데도 뿌리가 새뿌리가 신화가 새뿌리 신화가 된 요 아이들은 이게 뭐 그 미리 요렇게 신화가 요렇게 밑에 하얗게 자리를 잡으면은 여기 입이 물을 많이 안 있습니까? 돼 가지고 물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찬물을 영향을 받아 가지고 신화가 이제 굳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얘들은 나중에 키가 많이 안 클 거예요. 여기에 똑같은 아이들 보시면은 여기 파랗게 요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물을 온도가 안 맞고 그러고 물을 습관적으로 많이 주면 저게 먼저 파랗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신화들이 크게 못 자라는 거예요. 그 물을 주시더라도 조금씩 해가지고 밑으로 저면으로 조금씩 주시던가 있습니까? 이게 대공이 쭈글거리면은 주세요. 쭈글거리가지고 한번 흠뻑 주시고 흠뻑 주시고 그래 하면은 저렇게 이제 그 신화들이 망가지고 그렇게는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도 예쁜 꽃이 피었네요. 요거는 단봉이라는 그런 석고기에요. 단봉이라는 석고기고 기존 우리가 저희들이 판매했던 단봉 석고하고는 다를 거예요. 다른 이제 대공이 좀 큰 나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고추 석고국도 판매를 했고 하는데 고추 석고국 사실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물 한 모를 한번 주시고 계속 주시다가 보면 신화가 날 거예요. 신화가 나면은 신화가 한 3cm 정도 자라오나면 그때서부터 물을 끊어가지고 물을 주지 마세요. 주지 말고 쭉 신화가 있으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있으면 거의 한 15일에 한 번 정도 주시든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15일에 한 번이나 20일에 한 번씩 주셔가지고 신화가 완전히 다 큰 상태에서 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대공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화가 물을 안 주면은 신화는 엄마 영향 받아가지고 신화는 더 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화 잦은 급수는 물을 하지 말고 거의 10일이나 15일 사이에 거의 15일에 한 번씩 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주세요. 신화가 자랄 때는 15일에 한 번씩 주세요. 그것도 모든 덴드로이든 마찬가지예요. 물 자주 주면은 꽃 나올 때 물 자주 준다든가 꽃이 요렇게 있습니까? 이제 요렇게 조그만하게 요렇게 자랄 때 물 줘버리면 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 주지 말고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부터 그 이듬해 꽃이 피는 때까지 아니습니까? 꽃이 필 무렵 쌀알 정도 꽃몽우리가 달릴 때까지는 물을 주지 마세요. 그래도 안 죽습니다.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판매 방송을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판매 방송은 오늘은 그 파리시 셀룰 아시죠? 약간 보라색으로 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제 그 판매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 가격은 4만원입니다 파리시 셀룰 요 꽃에 지금 많이 붙었습니다. 그죠? 아마 이렇게 꽃 붙이는 데가 없을 거예요. 보통 보면은 꽃이 한 대 두 대 정도. 그죠? 2번, 그죠? 2번이에요. 2번도 4만원이에요. 여기도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4만원입니다. 3번도 셀룰이에요. 3번도 셀룰인데, 3번은 5만원에 부작이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붙여가지고 심어가지고 해가지고 부작값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거 하시다가 요렇게 부작에 심어 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심어 달라고 한다면은 만원을 별도로 아니었으면 추가로 주시면 저희들이 딱 심어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깔끔하게 해가지고 해드립니다. 그 점 잊지 마세요.
4번도 여기에 꽃 많이 붙었죠. 4번. 4번도 꽃 지금 볼록볼록 오는데 4만 원이에요. 5번도, 5번은 꽃이 조금 여기서 제일 많이 자랐네. 5번이. 5번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4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6번도, 6번. 그죠? 6번도, 6번도 4만 원이에요. 꽃, 이게 쫙 많이 다르죠. 6번, 4만 원. 그죠? 7번, 7번도 4만 원이에요. 7번도 꽃 많이 달았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게 다섯, 여섯 개. 꽃 최대한, 10개 이상 핍니다. 7번이 4만 원이에요. 8번도 꽃 많이 붙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요것도 10개 이상이에요. 4만 원이에요. 8번도 4만 원입니다. 9번도 4만 원입니다. 꽃 많이 붙었습니다. 10번은 두 대입니다. 두 대인데, 신화가 두 대에 4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4만 원이에요. 요거는 아직까지 잎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꽃이 조금 많이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안 있습니까? 한 10일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꽃이 지금 보이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보이니까 최소한 열 송이 이상입니다. 12번도 4만 원이야. 그죠? 12번도 4만 원. 요것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붙었습니다. 요것도 열 송입니다. 13번. 이거는 신화가 두 개예요. 13번은 두 개 가지고 요것도 셀룰 안 있습니까? 신화가 세 군데 붙었네. 요것도 4만 원이에요. 13번. 14번도 4만 원이에요. 요것도 이제 꽃이 여기서 볼록볼록하게 맺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14번. 그죠? 그 다 꽃은 다 들었습니다. 15번도 4만 원이에요. 요것도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들었으니까 요것도 열성이에요. 거의 다 열성의 석이입니다. 간혹 이제 이래 조금 이제 신화가 많이 붙어 나야 되는 꽃대가 좀 작습니다. 16번도 4만 원이에요. 여기 이것도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죠? 17번도 4만 원. 똑같은 동일 상품 4만 원. 18번 4만 원이에요. 이것도 꽃 붙었습니다. 19번도 신화대 두 대예요. 신화대 두 대라 가지고 꽃이 아마 동시에 올릴 거예요. 19번 4만 원. 20번도 이래가지고, 20번도 4만 원. 요것도 꽃이 하나,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군데 나오는 것도, 요것도 열성이 있어요. 다 거의 열성이 가까이서 이렇게 핍니다. 다 동일 작품 번호 순위대로 해가지고, 다 4만 원인데, 3번만 이래가지고 부자값이 따로 이제 부작이 돼가지고, 그 만 원이 추가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이게 포트별로 기르기가 힘든다 싶으면은 여기서 부작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작을 하는데 부작은 따로 추가비 만 원이에요. 만 원이고 아직도 지금 혼돈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이제 판매 방송에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은 010-3661-6922입니다. 3661-6922로 이쪽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바로 또 가가지고 다른 거 이제 조금 더 또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나오면은 항상 물량이 적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거의 한 품종에 뭐 20개씩만 들고 나와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 정도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 사가고 구독자님들도 오시고 또 뭐 인근 뭐 또 멀리서도 오셔가지고, 뭐, 이게 해가 가셔가지고, 한 20개만 팔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20개만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색깔이 연한 핑크 네더 드래곤이라고, 요것도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일종의 이제 네스트 일종인데, 이거 핑크색이에요. 이거는. 자, 요거는 가격이 45,000원이야. 45,000원입니다. 1번 45,000원. 2번도 45,000원이야. 이쪽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2번 꽃이 이렇게 붙어 있어. 3번도 45,000원. 이렇게 꽃 붙었습니다.
4번, 4번도 45,000원입니다. 핑크 레드 드래곤 45,000원. 5번도 45,000원입니다. 6번도 45,000원. 요거는 좀 꽃이 조금 한, 요건 한 일주일 10일 있어야 필 것 같습니다. 7번 45,000원이야. 8번도 45,000원입니다. 8번 여기 꼭 보여드릴까요? 8번 여기 8번이에요. 8번 45,000원. 9번 45,000원이야. 9번 45,000원. 그죠? 9번 45,000원. 꽃 많이 붙었습니다. 10번도 45,000원입니다. 10번도 45,000원. 10번도 45,000원. 꽃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고 11번도 45,000원이야. 아, 요렇게 보이 돌려 꽃 많이 보이는 쪽으로 돌려드릴까요? 요렇게. 11번 45,000원. 12번도 45,000원인데, 꽃대가 두 대입니다. 12번은 꽃대가 두 대. 45,000원. 13번 45,000원. 14번 요게 45,000원. 15번도 45,000원. 16번도 45,000원. 17번도 45,000원입니다. 17번. 18번도 45,000원입니다. 아, 또 꽃 많이 붙었다. 19번도 45,000원이야. 신화는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도 건강하게 다, 신화 다 보이시죠? 신화 다 건강하게 보입니다. 19번 45,000원. 20번도 45,000원이야. 요렇게 지금 여기에 꽃이 조금 더 크면은 탈락이 될 거, 이래, 포장 과정에서 많이 뿌려진다 그래가지고 꽃을 조금 일찍 보냅니다. 보내기 때문에, 구독자님 댁에 가셔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물 한 번 밑에 저면으로 담가주시고, 저면으로 살짝 종이컵에 반컵 정도 해가지고 꽃에 끼워 두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든가, 안 그러면은 부작은 살짝 아니십니까? 밑에, 조금 한 10분간만 담가두면은 부작을 해가지고 자꾸 다 빨아갑니다. 이게 신화대에 되도록이면 물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요는 아이들도 신화가 아니십니까? 그죠? 신화가 쭉 이제 지금 잘 자라는 시기라가지고 물 조금씩 주고 그러는 것도 잘 자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꽃 탈락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예쁜 꽃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도 보고 왔습니까? 저희들 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오늘은 요것으로서 판매 방송을 종료를 하고, 오늘은 부작을 심는 방법하고 또 워크레나를 커팅 해가지고 심는 방법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나중에 저녁에 또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도 꼭 완판 되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